또 이어야 돼요? 네. 100이 마지막에 제가 여기 수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여기 한수 이제 둔 거잖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마지막에 크게 끝내게 됐죠. 이러면 반집일 겁니다. 왜냐면 끝내기를 마지막에 했으니까요. 반집은 이미 져 있는 상태라서요. 뒷반이었나요? 제가 지금 마지막 공에 누가 메꿨죠? 100이 100이 메웠는데요. 메웠어요? 개가를 못하는 것 같죠? 네, 한 한 집반이 맞겠네요. 집반이겠네요. 이게 왜냐면 여기를 마지막에 하나 뒀는데도 그럼 이미 한 집반을 저 있었다는 얘기네요. 최근 47집이 났습니다. 그러네요. 이미 그 상황에서는 반집 승부가 아니었으니까, 예. 네, 5집 승부가 났고요. 역시 좌변에 끼우는 걸 마지막으로 아, 그 찬스를 했어야 될것 써야겠는데요. 같아요. 물론 마지막에 이제 저옹이 사단이 받은 여기도 약간의 것이 있었지만, 그래도 여기 기회를 놓친다면은 반집 정도 지는 바둑인 것 같아요. 떠오르는 샛별입니다. 저우미 선수가 오유진 선수를 상대로 101집 반승을 거...